어저녁에 저희가 소개도 시켜드리면서 깜짝 놀랐었는데, 이동혁 차장, 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두 명이 더 내 자식이다? 저 큰 틀에 좀 그림을 먼저 그려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이 가족관계부터 보면요. 이번에 그 A씨, 그 자기의 조카인 줄 알았더니 아들을 때려서 숨지게 했다라고 지목이 된 A씨가 27살이고요. 언니가 34살, 그리고 그 부인, 남편이자 형부인 A씨의 형부가 51살이 있는데요. 이세 사람이 같이 살았죠. 그렇습니다. 주거지가 같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 법적으로 이 언니의 그 자녀가 모두 5명이 있었는데, 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숨진 셋째를 비롯해서 넷째, 다섯째 모두 내가 성폭행을, 형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해서 낳은 내 아이들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자, 34세 여성이기 때문에 아이를 다섯 갖는 게 요즘으로선 굉장히 드문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쨌건 같이 살기 때문에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아이로 그동안 알고 있었는데, 이런 사실이 새롭게 공개됐습니다. 일단 그 A씨 27세인 이 여성의 설명인데, 아직 확정됐다고는 볼수 없는 거죠. 일단 그 지목된 A씨의 형부는 이 숨진 셋째 아이에 대해서는 내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고 그렇게 해서 출생한 내 아이가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부분, 이 성폭행 부분이나 기타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요. 자, 이제 일단 강간 혐의로 구속됐는데, 손수호 변호사. 네. 이게 이렇게 확인이 잘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강간죄로 문제가 된 경우에 네. 증거라는 게뭐 영상이라든지 녹음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그 피해자의 그런 진술이 중요하겠는데요. 네. 물론 좀 가해자로 지금 이제 그 지목되고 있는 형부 입장에서는 강간한 게 아니다, 합의하여 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죠. 그렇다면은 이제 그 언니가 되겠죠. 언니가 무언가를 많이 알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네. 언니의 그런 진술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일 것이고요. 또는 언니까지도 사실은 그 자기 남편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아니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그 피해를 입은 처제가 당시에 각 시기별, 행위별로 나눠서 봐야 되는데요. 네. 그 당시에 누군가와 친구 내지 지인들과 나누었던 대화 내용이 있을 것이고요. 또한 자신의 그런 어려움을 하소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 주변 참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해 본다면 과연 강간이었는지 아니면 형부의 주장대로 강간이 아닌 합의하에 한 것이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동영 차장, 네. 어제 저희가 충격적이라면서 이런 막장은 드라마로 만들기도 힘들다고 했던 것이, 원래는 이 사남 일녀 가운데 한 명만 이 처제 아이인 줄 알았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단히 충격적이었는데, 네. 이 동네 주민들의 증언으로도 네. 막내 아이가 A씨의 아이였다라는 그 사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다섯째 아이라는 게 이제 태어난 지 2개월밖에 안 됐고, 그러면 그 그렇습니다. 주민들은 알거 아니에요? 그 A씨가 좀 그렇죠. 배가 불러 불러 있기 있을 텐데. 때문에 A씨의 언니였는지 A씨가 출산을 했는지 동네 주민들이 분명히 알고 있었고, 언론을 통해서 확인된 내용을 보면 주민들은 일관되게 A씨의 아이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씨가 장기간에 걸쳐서 성폭행을 당한 것인지 아니면 장기간에 걸쳐서 합의하에 동거를 해온 것인지에 대해서는 주변에 어떤 도움의 요청을 청했는가, 이런 정황들로 미루어 짐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주변에 어떤 기관이나 주변 지인들에게 그런 도움의 말, 내지는 내가 어떤 피해를 당하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면은 본인은 지금 저렇게 성폭행이라고 주장을 해도 자칫하면 네. 입증하기 어려워서 저 지목된 형부를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변에 있는 경찰 내지는 여성 지원 단체 이런 곳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네, 또한 그 여러 차례의 그런 그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은 혹시라도 사정이 변해서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동의하에 네. 성관계를 했다 하더라도 최초에는 합의하에 한 것이 아니라 초기 단계에서는 이제 그 간간이 있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별로 또는 행위별로 나누어서 처벌 여부를 그 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좀더 심층적으로 진술들을 좀 받은 다음에 그 범죄 성립 여부를 따질 필요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 더 이상 좀 새로운 충격적인 사실이 들려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쨌건 이런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 장면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자,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순위 확인합니다.